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잘 계셨죠? 아, 오늘은요, 제가 저의 주 활동 무대, 저의 공간, 슬플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아, 뭐랄까, 이 동네에서, 미국에서 남자들의 활동 공간이라 그러면, 뒤뜰과 거라지겠죠. 차고. 그래서 저의 이제 주 활동 공간이 될, 오늘 차고 소개, 예. 일명 외양간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고요. 지금 저희 집에 그 차고 공간은 두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네. 두 대짜리 차고고요. 이쪽 공간은 이제 아내가 차를 대는, 네,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침범하면 안 돼요. 이 공간,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공간은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는 거 아니고, 다만 허락되는 건벽 쪽에 이렇게 좀걸수 있지. 예. 요렇게. 아, 예전에 집에서는요, 일단 차고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진짜 요거 하나짜리, 문 하나짜리, 차한대 들어가는, 작은 차고였고, 빌려서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 뭐 흠집 내고 싶지도 않고 벽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수납하고 싶지도 않고, 뭐 거기를 제가 뭐 이렇게 꾸미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제 수납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가 됐죠. 수납의 중요성이 아주 이제 도드라지면서 이런 공간, 이런 이제 짓들을 좀 했죠. 벽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예. 벽에 걸수 있는 건 최대한, 그리고 공간만이 차지하는 것들, 뭐 사다리 같은 거나 요런 자전거 같은 것들, 요런 거, 네, 요런 것들을 이제 벽에 일단 수납을 했고요. 이것만 해도 진짜 남는 공간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아, 근데 자전거가 내가 걸어보니까 진짜 이거 자리 많이 찾아더구만. 예. 자전거 지금 3개 걸었는데 이쪽 벽면을 다못 쓰게 돼 버렸죠.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고질적인 수납 문제를 야기했던 카약이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세 개도 위에 이렇게 그 줄로 해서 묶어서 수납을 해버렸습니다. 요렇게, 예, 이렇게 수납을 해버렸고, 야 이거 세 개가 빠져나가니까 뭐, 예, 어마어마한 그 면적이, 예, 사용 가능 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이거 행복했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두 개는 이쪽에 붙어 있고, 얘가 이쪽에 안 붙어 있고, 이쪽에 가 있죠.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은, 아, 저거 굉장히 거슬리실 것 같긴 한데, 요게, 이 스터드 문제예요. 위에 이제, 아시죠? 이제 스터드라는 단어를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집을 가로지르는 이제 기둥 같은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힘을 받는 것들을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이 공간에 보면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차고 문을 끌어올리는 장치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 걸어야 되는데, 스터드가 그 사이에 적당하지가 않아. 요 가운데 요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예, 카약을 걸수 없는 공간이었고, 이렇게 스터드가, 요 사이에 딱, 이렇게, 예, 들어가서, 보기 좋게 걸릴 수 있는 위치에만 걸다 보니 이렇게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 이쪽은 그래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성한 공간은 절대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써야 될 곳은 제 차를 대는 대신에 이제 이 공간을 써야겠죠, 제가. 제가 저는 인스타그램에는, 요 제가 이제 실내 촬영 공간을 만들고자 좀 살짝 세팅을 했고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사이드를 제가, 실내 촬영 공간으로, 스튜디오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참 애매하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말하는 외양간입니다. 일명 외양간. 실내 촬영 공간을 이제 외양간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요 선반은요, 전에 집 주인이 이미 이제 세팅을 해놓은 선반이었고, 요 선반도 그렇고요, 요 선반도 그렇고, 요 위에 이제 프레임도 그렇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요건 예전에 제가 쓰던 이제 작은 조명들이었고, 이렇게 뭐 드론도 있고 몇 개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암이, 팔이 달린 요렇게 조명을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천정에다 하나, 요렇게 달았습니다, 일단. 달아서, 요거는 이제 주조명은 아니고요. 요걸 주조명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고, 보조조명이죠. 그냥 분위기를 내는 그런 형태. 그리고 LED라서 색깔을 좀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밝기나 색깔, 색온도,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아, 이쪽은 이제 잡다구리 한 이쪽이 좀 많죠? 빨리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지. 자세하게 안 보여드려야지. 이 박스를 제가 이렇게 샀는데, 요거 좀 더 사가지고요. 이쪽에 지금 남는 쪽, 이쪽에 좀 지저분한 쪽은, 요 박스, 요 홈디포 박스입니다. 요 수납을 할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쪽은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요런 타일 자르는 웻소나, 나무 자르는 저, 뭐, 톱이나, 이런 공구함들, 청소기, 그 요 안에 이제 뭐, 제 잡다구리한 공사 도구함들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작업대죠, 작업대. 요런 것들은 아직 좀 바닥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요 문이 아까 말씀드렸나? 문이 좀 뜬금없는데, 요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보일러예요. 여기서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통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실이에요. 안에 되게 작은 협소한 공간이 있는데, 문이 좀 너무, 뭐랄까, 튀어. 안 좋은 방향으로 튀어. 예. 그래서 저거를 제가 나중에 좀 고급스럽게 바꿔볼 생각이에요. 촬영의 뒷배경으로도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 켜봅시다, 조명을. 요렇게 조명들이 들어왔죠? 이렇게 되니까 좀 색깔이, 색깔을 제가 미리 세팅해 놨는데, 요렇게 하니까 좀 괜찮아, 그죠? 그리고, 오늘 잠깐 촬영해볼까 해서, 테스트 촬영용으로 해서, 메인 조명하고 세팅을 해놔 봤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조명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 찍히는 사람이 중요하겠지. 네, 그래서 요걸로요, 요런 조명을 세팅해서 촬영을 해보면 아마 요렇게 나오겠죠. 네. 아, 역시 명빨이, 조명빨이. 역시 명빨은 조명빨이에요. 지금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이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와준다는 건 역시 조명의 힘이죠. 그래요. 세상 모든 게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다고. 조명이 되면 다 됩니다. 뭐가 다 용서가 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있는 문이 별로 안 예뻐서, 우선은 약간 이게 비틀어서 이쪽 사이드 쪽을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제가 뭐 이쪽 실내에서 촬영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떠오르는 건 없고, 만약에 뭐 라이브도 근데 제가 뭐 밖에서 하는 걸 즐기지 뭐 굳이 안에서 즐길 필요가 있겠느냐마는, 만약에 제가 안쪽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좀 지금 아직 일부러 제가 복잡하게 그냥 놔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선반도 좀 깔끔하게 올라가고, 이런 뭐 화장실 휴지 이런 거 다 치울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나? 제가 여기를 외양간으로 부르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요.
왜 스스로를 외양간에 처박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맨날 저한테 제 스스로 촌놈 하는데 뭐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촌놈이었거든요. 물론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방학 때만 되면 초등학교 때 그냥 시골에 내려가 정말 산촌이에요. 산골짜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포장도로가 뚫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자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 어린 제가 굉장히 뭐랄까 행복한 제가 지금 그때 거기서 놀고 있는 저의 어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그때 행복했었고 특히나 그 제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소가 이제 두 마리 항상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간혹 잘 맞춰서 가면 송아지도 있었습니다. 송아지가 새끼들은 정말 다 이쁘지만 송아지만큼 이쁜 동물도 많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자 소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소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소가 이제 외양간에 이렇게 앉아서 여유롭게 풀을 이제 씹고 있거나 이렇게 햇살을 이렇게 외양간에서 이제 지푸라기 가득하지 똥도 가득하고 그런데 저는 그 외양간이 너무나 편해 보였어요. 너무나 그 포근하고 뭐랄까 좀 아늑한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어릴 나이에 그 소가 주는 느낌과 이렇게 같이 섞였으니까 더욱 그랬겠죠. 아, 그래서 진짜 막 할아버지한테 저기 들어가서 잠 안 드냐고 또 물어보고 할 정도였어.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니 외양간 하면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소똥 냄새는 나중에는 처음에 이상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안남이 이상한 그런 정겨운 냄새가 되니까 적응이 되니까 다른 분들에게는 이렇게 지저분한 공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그 뭐 뒤뜰이야 뭐 당연히 뒤뜰인 거고 이 제가 이제 쓰는 이 차고 공간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예 떠오른 게 외양간입니다. 그런 의미로 붙인 거니까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의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뭐랄까 되살려놓은 그런 느낌의 이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거라지 소개는 뭐 간단하게 했고 엄밀히 따지면 외양간 소개였는데 앞으로 지금도 허접하지만 앞으로 조금 덜 허접한 그런 촬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 환경이 또 다양해지면 또 촬영을 제가 하는 주제들도 다양해질 거고 좀 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지 마시고요. 약간의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 튄 것 같아요. 조명 이러면 침이 튀면 그냥 다 보이거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